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200도에서 튀긴 간장계란밥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우선 날계란을 그릇에 담아주세요. 저는 일단 5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소주 아닙니다, 들기름입니다. 집에 다들 이런 병에 담겨져 있죠? 프라이팬에 5스푼 정도 둘러주시고요, 온도를 올려주세요. 온도가 꼭 충분히 올라온 다음에 아까 까놓은 계란을 부어주세요. 모양을 보니까 계란이 왠지 하나 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얼른 추가해 줬습니다. 이 상태로 튀기면서 계란과 계란 사이를 젓가락으로 벌려주면 그 사이로 흰자가 채워지면서 더 잘 익어요. 그리고 충분히 익었다 싶을 때쯤 국간장 한 숟가락을 테두리에 둘러주세요. 이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간장이 두려지는 향이 벌써 맛있습니다. 그리고 밥 위에 계란 후라이를 올려주면 200도에서 튀긴 간장계란밥 완성입니다. 그리고 군만두도 노릇노릇하게 구워졌고요. 중간에 전분물을 부어서 좀 더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팽이버섯도 노른자에 조물조물하고 튀김가루 묻혀서 튀겨졌는데요. 아, 이게 온도가 낮았는지 약간 팽이버섯 전 같은 비주얼이 되었어요. 오히려 좋아. 바삭한 거 많으니까 보들보들하면 밸런스가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밥 먹는데 국물 요리 빠지면 섭섭하죠? 구수한 청국장도 팔팔 끓여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오늘의 메뉴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야들야들 부드러운 팽이버섯 먼저. 어디가 맛있냐면, 아까 만들면서 국간장을 이렇게 테두리에 쫙 발라줬잖아요. 그 짭조름한 맛이 이 계란과 밥과 대파와 들기름 향과 함께 이렇게 쫙 느껴질 때 진짜 장난 아닙니다. 밥은 이제 이렇게 남아있으면 좀 심심할 수 있는데 같이 준비한 이렇게 청국장을 행복 그 자체입니다. 이야. 와, 이제 너무 맛있어서 안 되겠다. 잠깐만요. 여보. 냄새가 여보. 장난 아니지. 잘 와요. 근데 맛있게 먹는 법 알려줄게.
자, 여기서 여기 먼저 씹고 냠냠냠 해서 앙 먹으면 돼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 먹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이 계속 나더라니까. 겉절이. 장난 아니지? 이게 막 그 기름진 막 고소한 맛 빡 하고 깔끔하게 또 싹 잡아주고 진짜 맛있다. 아, 진짜 그지? 바로 계란이 이겁니다. 미쳤어. 그지 미쳤지. 어. 내가 또 해줄게 이거. 얼른 해줄게. 보셨죠? 장난 아닙니다 진짜. 와. 잘 먹었습니다. 와, 오늘 조금은 색다른 간장 계란밥을 만들어 봤는데요. 와, 진짜 이거는 야, 애들도 해줘야 되겠습니다. 사실 아침에 애들한테 간장 계란밥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주거든요.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간장이 국간장이나 조선간장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짜니까 진짜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겉에 한번 쫙 둘러준다는 생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드시다가 조금 심심하면 맛소금을 살짝 넣거나 아니면은 그냥 우리 일반 쓰는 간장으로 살짝 간을 더 해서 드시면은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겉절이나 김치 함께 먹으면 진짜 엄청 잘 어울리니까요. 꼭 해보세요. 알았죠?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